자, 여러분들 보스턴 레드삭스입니까? 아니면은 뉴욕 양키스입니까? 아니면은 토론토 블루제이스입니까? 아니면은 시애틀 메리너스입니까? 자, 여러분들 아메리칸 리그 와일드카드 레이스가 정말 재밌게 진행 중이죠. 경기 수가 이제 많지 않기 때문에 지금서부터는 말 그대로 스프린트 그 자체인데, 자, 이번 영상에서는 오늘 오전에 있었던 게리콜 대 토론토 블루제이스 경기 그리고 아메리칸 리그 와일드카드 레이스를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DKTV의 누구겠습니까? 대니얼 힘입니다. 자, 제가 이틀 전서부터 말씀을 드렸었죠. 뉴욕 양키스와 7경기를 남겨두고 있는 토론토 블루제이스, 적어도 6승 1패 정도는 해줘야지, 물론 쉬운 기록은 아니기는 합니다만은 뒤쳐져 있었던 토론토 블루제이스이기 때문에 6승 1패는 해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말이죠, 거기서 제가 생각하고 있었던 1패가 바로 게리콜 선수의 경기, 오늘 경기였었거든요. 최근에 게리콜 선수가 워낙 흐름이 좋았고, 뭐 아메리칸 리그 사용상 가장 유력한 후보가 여러분들 게리콜 선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마도 게리콜 선수 경기는 내줄 가능성이 높다. 저 또한 뭐 현실적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었습니다만은,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들, 뚜껑을 열어봐야지 아는 게 또 여러분들 야구고 또 메이저리그 아니겠습니까? 그 경기를 오늘 토론토 블루제이스가 이겼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오늘 경기 결과를 떠나서 말이죠, 게리콜 선수가 햄스트링 부상을 당했다라고 하거든요. 뭐 얼마나 부상이 심각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뉴욕 양키스 입장에서는 오늘 경기 결과도 결과이기는 합니다만은 어쩌면은 남은 일정을 게리콜 선수 없이 치러야 될 수도 있다. 뭐 뉴욕 양키스 입장에서는 뭐 최악의 시나리오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와일드카드 레이스가 현재까지 어떻게 진행 중인지 여러분들과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경기 수를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뉴욕 양키스가 24경기 남겨두고 있고요. 보스턴 레드삭스가 21경기, 시애틀 메리너스가 24경기, 그리고 토론토 블루제이스가 25경기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경기 수로 봤었을 때 보스턴이 가장 많은 경기를 치렀고요. 그리고 토론토 블루제이스 같은 경우 는 가장 적은 경기. 그렇다 보니 뭐 더블 헤더들이 지금 일정에 잡혀 있는 상황이고요. 경기 수가 많은 게 좋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더블 헤더가 있다라는 점이 뭐 토론토 블루제이스 입장에서는 조금 부담감으로 느껴질 수는 있겠죠. 하지만 토론토 블루제이스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은 지금 치고 올라가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 뭐 경기 수가 더 많은 게 저는 나쁘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순위를 조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뉴욕 양키스가 78승 60패, 그리고 보스턴 레드 삭스가 79승 62패, 그리고 토론토 블루제이스가 75승 62패, 그리고 시애틀 메리너스가 75승 63패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토론토 블루제이스와 보스턴 레드삭스와의 경기 차이가 2경기고요. 그리고 뉴욕 양키스와 토론토 블루제이스의 경기 차이가 2경기 반차거든요. 한때 와일드카드가 상당히 어려워 보였던 팀이 또 토론토 블루제이스이기는 합니다만은 최근 뭐 6연승을 달리고 있고요. 최근 10경기 동안 기록이 9승 1패거든요. 그리고 뉴욕 양키스가 한때 13연승을 달리 치고 올라가긴 했었습니다만은 최근 10경기에서 2승 8패밖에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까지의 흐름을 봤었을 때 토론토 블루제이스가 위로 치고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뉴욕 양키스가 내려오고 있다. 뭐 흐름을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뭐 페넌트 레이스, 와일드카드 레이스에서 흐름은 또 하루아침에 또 뒤바뀔 수 있는 게 흐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남은 뭐 25-26경기가 어떻게 진행이 될지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일단 상승세를, 가장 좋은 상승세를 타고 있는 팀이 토론토 블루제이스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토론토 블루제이스가 어떻게 이렇게 좋은 흐름을 탈 수 있을까요? 솔직히 뭐 지금 안 되는 게 없는 팀이 토론토 블루제이스가 아닌가. 선발 투수들은 선발 투수들대로, 공격은 공격대로, 불펜은 불펜대로 거의 뭐 약점이 없는 팀 같다. 최근 들어와서는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박자가 딱딱딱딱 맞아 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일단 선발 로테이션 같은 경우에는 오늘 스티브 마트 선수 게리콜을 상대로 6이닝 1실점 피칭을 보여줬고요. 어제 류현진 선수 6이닝 무실점, 그리고 로비 레이 선수 6과 3분의 2이닝 동안 무실점 피칭, 그리고 베리오스 선수 6과 3분의 2이닝 동안 3실점. 최근 4경기 동안 선발 로테이션, 선발 투수들의 활약이 엄청나게 좋은 팀이 여러분들 바로 토론토 블루제이스입니다. 시즌 시작하기만 전까지만 하더라도 아, 선발 로테이션이 너무너무 약한데 약간 그런 느낌이 들었던 팀이 토론토 블루제이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로비 레이 선수가 뭐 최고의 시즌을 보내고 있고요. 스티븐 마츠 선수도 기대 이상이고요. 더 이상 류현진 선수한테만 의존하는 그러한 로테이션이 여러분들 절대 아니고요. 1번부터 5번까지 마노어 선수 포함해서 말이죠, 쉽게 무너지는 선발 로테이션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야구는 결국에는 여러분들 투수 노름 아니겠습니까? 선발 로테이션이 가장 안정감이 느껴지는 팀, 뉴욕 양키스, 보스턴 레드삭스, 시애틀 메리너스, 토론토 블루제이스, 이 네 팀을 봤었을 때 가장 안정감이 느껴지는 선발 로테이션을 갖고 있는 팀이 현 시점에서는 토론토 블루제이스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말이죠, 토론토 블루제이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공격력도 여러분들 장난 아니죠. 오늘 경기에서 시미언 선수 홈런 하나 또 기록
기록했고요. 그리고 알레한드로 커크 선수가 멀티 홈런을 기록을 했고 오늘 경기에서 홈런 3개 그리고 어제 경기에서 홈런 4개를 기록했던 팀이 여러분들 토론토 블루제이스 아니겠습니까? 공격은 공격대로 투수들은 투수들대로 공수 밸런스가 정말 정말 딱딱딱딱 맞아 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분위기로만 봤었을 때는 토론토 블루제이스가 저는 왠지 치고 올라갈 것 같다. 지금 뉴욕 양키스 게리콜 선수 부상당했죠. 선발 로테이션이 정말 안정감 있게 운영이 되고 있는 토론토 블루제이스이죠. 그리고 경기수도 많이 남겨져 있기 때문에 불과 한 열흘 전까지만 하더라도 아 토론토 블루제이스 올해는 가을 야구가 어렵다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만은 지금 당장을 봤었을 때 이거 왠지 갈 것 같은데 약간 이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자 일단 토론토 블루제이스는 분위기를 제대로 탔고요.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기는 합니다만은 또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순식간에 또 분위기가 바뀔 수 있는 게 페넌트 레이스이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 와일드카드 레이스 아니겠습니까? 과연 토론토 블루제이스가 와일드카드 한 장을 거머쥘 수 있을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지금 와일드카드 레이스 경쟁을 하는 팀들 중에서 가장 분위기가 좋은 팀이 토론토 블루제이스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와일드카드 레이스 어떻게 예측하고 계십니까? 토론토 블루제이스입니까? 보스턴 레드삭스입니까? 아니면은 뉴욕 양키스입니까? 아니면은 시애틀 메리너스입니까? 자 여러분들의 의견 궁금하니까는요 밑에 댓글란에 올려주시고요 유튜브로 보고 계신 분들은요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DKTV는 새로운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자 여러분들 정확히 29경기 남겨두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봤었을 때 가을 야구 가능성이 그렇게 높다 그렇게는 말할 수는 없겠죠. 결국에는 기적이 필요한 게 아닌가 싶은데 자 이번 영상에서는 토론토 블루제이스의 가을 야구 가능성과 경우에서 여러분들과 확인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DKTV의 누구겠습니까? 대니얼 힘입니다. 자 일단 말이죠 오늘 오전에 있었던 경기 미러클 기적 그 자체였습니다. 다 저던 경기를 막판에 토론토 블루제이스가 뒤집었거든요. 그리고 오늘 상대했던 팀이 오클랜드 아슬레틱스 지금 토론토 블루제이스와 와일드카드 경쟁하는 팀 아니겠습니까? 8회 말 상황 투아웃 2 상황에서 8대2로 뒤지고 있었던 경기였는데 구리엘 주니어 선수의 기적 같은 말로 홈런이 나오게 되면서 동점을 만들어냈고요. 9회 초 다시 한번 또 실점을 하면서 리드를 내줬습니다만은 9회 말 상황에서 또 나왔던 시미언 선수의 3런 홈런으로 경기를 뒤집으면서 재밌게 그리고 기적같은 끝내기 승리를 만들어냈습니다. 아 졌던 경기를 그리고 상대가 오클랜드라는 점을 생각을 했었을 때 큰 의미가 있었던 어떻게 보면은 게임 체인저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지금 솔직히 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토론토는 기적이 필요한 상황이다 보니 오늘 같은 기적같은 승리 오늘 같은 경기를 뒤로 하고 제대로 이제 시동이 걸리지 않을까? 너무 희망 고문인가 여러분들? 뭐 일단 오늘 경기는 미라클 그 자체였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지금서부터 차근차근히 현재 상황을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토 블루제이스의 가을 야구 가능성 그렇게 높은 것은 절대 아니고요. 하지만 아직까지는 어느 정도의 희망은 남겨져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포기할 단계는 아니다. 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만은 자 일단 뭐 아메리칸 리그 동부 지구는 뭐 끝났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탐파베이 레이스가 1위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 시점에서 토론토 블루제이스는 뭐 와일드카드 정도 물론 뭐 와일드카드도 쉬워 보이지는 않습니다만은 자 그렇다면 현재 아메리칸 리그 와일드카드 레이스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양키스 그리고 보스턴 레드삭스 이 두 팀이 와일드카드 1, 2위 자리를 지키고 있거든요. 뉴욕 양키스하고는 6경기 반 차고요. 보스턴 레드삭스하고는 5경기 차입니다. 경기 차이로 놓고 봤었을 때 어우 이거 경기 차이가 너무 큰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하지만 토론토 블루제이스가 의외로 경기 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토론토 블루제이스는 133경기, 보스턴 레드삭스는 137경기를 치렀거든요. 지금 이 시점에서 경기 차이를 확인하는 것보다는 경기 수의 차이가 있다 보니 각 팀들의 이 패수를 확인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보스턴 레드삭스는 59패, 그리고 토론토 블루제이스는 62패. 이렇게 봤었을 때 치른 경기 수의 차이가 있다 보니 지금 이 시점에서 3경기 정도 차이가 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토론토 블루제이스는 오클랜드도 위에 있죠. 시애틀 메리너스도 위에 있죠. 올라가야 할 단계가 많기 합니다만은 결국에는 지금서부터 남은 29경기에서 거의 뭐 대부분을 이겨야 한다라는 계산이 나오는데 남은 일정을 보면은요 볼티모 오리올스와 7경기 미네소타 트윈스와 7경기 뉴욕 양키스와 7경기 그리고 탐파베이 레이스와 6경기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볼티모 오리올스 지금 최하위죠. 미네소타 트윈스 또한 아메리칸 리그 중부지구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꼴찌 팀과 14경기를 남겨두고 있다라는 점을 감안을 했었을 때 물론 뭐 볼티
팀워크가 그렇게 쉬운 상대가 절대 아니기는 합니다만은 그래도 하위권에 있는 팀들과 많은 경기를 남겨두고 있다라는 점이 토론토 블루제이스에게는 큰 이점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좀 계산을 좀 해봤는데 이번 오클랜드와의 3연전에서 2승 1패를 거두고요. 그리고 볼티모 오리올스와 남은 7경기에서 5승 2패, 미네소타 트윈스와 남은 7경기에서 5승 2패, 그리고 뉴욕 양키스와 남겨둔 7경기에서 5승 2패, 탐파베이 레이스와 남겨진 6경기에서 3승 3패를 거둘 경우에는 물론 이 또한 쉬운 결과가 아니기는 합니다만은 저는 솔직히 이게 현실적으로 베스트 시나리오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흐름으로 남은 29경기를 치를 경우에는 토론토 블루제이스가 90승 72패로 시즌을 마감하게 됩니다. 과연 90승 72패가 와일드카드 한 장을 거머쥐는데 충분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보다 더 좋은 성적을 기대하기에는 저는 조금 어렵지 않나 싶거든요. 이 또한 상당히 베스트 시나리오로 짠 그런 기록이기 때문에 토론토 블루제이스 입장에서는 결국에는 토론토가 잘해야 되는 것도 있기는 합니다만은 경쟁 중인 다른 팀들이 승률 5할 미만의 기록을 해야지 결국에는 가을 야구가 가능해지지 않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쉽게도 토론토 블루제이스가 보스턴 레드삭스하고는 경기가 남겨져 있지 않거든요. 그나마 다행인 게 이제 뉴욕 양키스와 7경기를 남겨두고 있는데 뭐 정말 최고의 베스트 시나리오는 뉴욕 양키스와 남겨준 7경기 모두 다 수입을 하는 거겠습니다만은 게리 콜도 있죠. 그리고 최근에 뉴욕 양키스가 경기력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좀 비현실적인 게 아닌가 싶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5승 2패도 결코 쉬운 기록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 뭐 미래는 알 순 없습니다만은 토론토 블루제이스가 남은 29경기에서 19승 10패 정도 해준다라고 할 경우에는 어쩌면은 가을 야구 마지막 티켓 한 장 거머쥘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프닝 때 말씀드린 대로 경기 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29경기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말이죠. 절대 토론토 블루제이스에게는 쉬운 상황은 아니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키워드 결국에는 기적 아니겠습니까? 기적이 필요한 시점인데 일단 오늘 기적 같은 승리를 거뒀기 때문에 분위기는 탄 것은 분명해 보이거든요. 오늘의 이러한 좋은 분위기를 꾸준히 살려가서 남은 한 달 그리고 남은 29경기 잘 치를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려워 보이죠? 가능성 그렇게 높진 않죠? 하지만 여러분들 야구의 명언 있지 않습니까? 끝날 때까지 끝난 건 아니다. 자, 여러분들은 토론토 블루제이스의 가을 야구 가능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19승 20패 가능할까요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의 의견 궁금하니까는요 밑에 댓글란에 올려주시고요. 유튜브로 보고 계신 분들은요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DKTV는 내일 상상 중계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